외부 작업실에 와가지고 아쉬워할 것 같아서 이렇게 잠깐이나마 켰어요. 아, 그게 순식간에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릴 줄은 몰랐어요. 1위이기도 하고 다들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약간 감동도 받고 그랬어요. 네이버 카페에 댓글, 아까 전에 제가 글 올린 거예요. 댓글 후회 명곡 얼마 전에 촬영했는데 곧잘 했어요. 곧잘 했고 네, 앨범 작업 와중에 그렇게 한참 이렇게 집중하던 와중에 그 방송 다녀오니까 약간은 적응이 조금 안 되긴 하더라고요. 그렇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. 2회분을 하루에 다 하느라고 뒤에서는 많이 제가 피곤해가지고 눈알이 얼마나 깜빡거릴지 좀 궁금하긴 해요. 아, 착장도 제가 새 옷을 사러 나갈 시간이 없었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그 옷을 많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보라색 위아래 수트. 네, 지금 오늘 하는 작업은 지금껏 녹음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서 데이터를 이제 스튜디오로 넘기기 직전의 작업들이에요. 그래서 거의 뭐 제 손을 떠나는 순간이죠. 오늘이 이제 아직 보컬 녹음은 다 완료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악기들 그리고 편곡들 네. 부르 날 살이 좀 쪘더라고요. 덩치도 좀 커지고 그래서 그때는 조금 넉넉했던 의상이었는데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운동을 그동안 못했거든요. 밤에 운동도 조금 하고 3집에 대해서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저나 최 실장이나 준비를 아주 어떤 이전의 곡 발표와는 조금 다르게 여러 가지 아주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곡도 너무 잘 나왔고 곡도 너무 만족스럽게 제 마음에 들게 잘 나왔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재밌게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아마 3집 이후에는 뭐 언제든 결의와 같이 하지 않을까요? 하지만 3집 녹음은 우리와 전국 투어를 함께 했던 신이삭 이사기가 드럼 녹음했습니다. 그리고 베이스는 도영이가 쳐놓고 갔는데 제가 후반 작업에서 몇 곡은 우리 빡빡이 친구한테 다시 맡겼어요.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.